컸나? 컸나 옆으로 응. 자 눈 새우 찜에서 초당선 선비밥쌈을 준비했습니다. 이거를 여기 올려놔요. 올려놔야다 놓고. 맛있다. 이거. 예. 이거요 옛날에는 여기 올려면 밥은 어떻게 먹으라고? 밥 중에 가지고 밑에다 까세요. 먼저 이제 한 가지 이렇게. 늘 조금 뜬다고 뜬기 그래. 저 매운 똥을 뿌려드려. 아니면 원장님 드려. 어디일까요? 드세요. 까들 새끼 괜찮아요. 윤기가 별로 없다. 응? 이거는 뭔 쌀인데? 향기쌀이에요 이것도? 아니요. 햇쌀인데 여기 별로 의미가 없네. 햇쌀 아닌 것 같은데. 아니 햇쌀. 햇쌀인데 그래. 아니 근데 햇쌀인데 뭐 있나? 이게 햇쌀 아닌 것 같은데요? 햇쌀이요. 이것도 맛있게 볶아놨어요. 아주 영양사가 하니까 틀리네 맛이. 이거는 이제 옛 노인들이 앉아서 애들 이렇게 까먹이느라고 이거 까줘야 먹지 안 그러면 못 먹어. 야 이 고춧가루가 맵나? 안 매워요. 아우 되게 맵네. 이거 안 매운 거예요. 안 매운 거 이거 조금 남은 거 넣은 건데. 그지 언니? 양반이 튀기기를 좋아하네. 매운 걸 못 네. 드셔요? 선생님 매운 거 잘 안 드시고. 그러니까. 아, 나 글씨 안 있어도 가끔 보면 선생님 매운 거 전혀 안 드시는데 맨날 밥하면서도 그거 몰라? 아니 이건 아예. 아니 또 없던데 매운 거 드시니까. 우리는 아예 매운 거는 고춧가루가 없어요. 이거 안 매우니까 드세요. 매운 자체에 고춧가루가 없어. 아유. 새우 찍어 드세요. 얼른 먹어. 네. 매운 딱 먹어라. 맞아요. 지금 새우 까느라고 지금 정신없고 밥도 안 먹어. 아들이 아니 선생님 손으로 어떻게 까겠어. 아니 까다가 안 되잖아. 아유 잡채 많지는 까나. 지금 먹었어요. 그거 잡수고 시커니 먹으세요? 네. 한 개 잡수고 그만아. 그거는 다 잡수세요. 그럼 이건 제가 먹을게요. 오늘 이거 먹어 안 먹어. 잡사야지 안 잡수고 이거 먹어. 점심을 먹거나 아침을 먹으면 아주 하루 종일 짜증스러워요. 왜요? 나 밥을 먹는데 왜 기분이 안 좋으신데? 진짜 억지로 먹는 거. 우리 그 뭐 술 한 잔 같은 거 같이 구워야 돼. 아 이걸 못 쓰게 됐다. 왜? 이 15년 됐군. 그게 매운 건가? 아니. 그거 매워. 그거 매운 거 하고. 내가 그거 먹었더니 매워. 이건 안 매워 맛있어. 먹으려면 몇 개 덜어놔 그거 치워. 그저 왜냐면 그 자꾸 젓가락 들어가면 상해. 딱 15년 됐어요. 한 개만 내가 네. 한번 잘라놓은 게 있어. 한 개만 내놓고 치워야 돼. 되게 맛있어. 고추장이 맛있어. 얼마나 사갔는지. 폭사가. 예. 흐물흐물해. 뭐야 야금 뭔 새우라니까 간장을 하네 매울 땅 없는. 조금 술 넣어봐. 매울 땅 대충 먹어 대충. 안 먹어야 돼. 밥 먹고 해. 밥이 보여야 돼. 이 새우라 하니까 저렇게 좋아하나 매울 땅이. 저렇게 좋아하는 걸 왜 여적지 안 사줬어요, 그래? 저번에 고향 형님께 물었을 때 많이 먹었잖아. 아니, 이 양. 네?
내가 자를 왜 사주나? 어? 자가 같이 사니까는 좋아하는 거 하던데. 자가 고맙다고 나를 사줘야지. 어? 그 나 진짜 가만히 생각해봐. 열받네. 나 매울 때한테 새우 한 번 얻어먹어서 소원이 없겠다. 우리는 다 까놔야 돼. 그래야 먹지. 까놓는 거 안 해. 안 잡혀? 와. 먹어. 하나도 안 먹어. 잡으니까. 먹고 있어. 중간가 잘 빠진대요. 네? 이거 다른 결은 있어야지. 네. 살짝 살이 좀 있어야 돼. 그래야지 잘 돼. 매울 때 억지로 먹는다. 억지로. 아유. 손톱을 바짝 잘라놨더니 이거 또 잘 먹어. 뭐가? 손톱을 바짝 잘라놨더니 응. 이거 잘 안 빠져. 손톱? 무가 맵다. 무가 매운 건가? 고춧가루가 아니, 아니고? 무가 매워. 창문에 올라와. 자국 하나 하지. 아 저게 저건 자국? 어 저기 귀신인 자국. 아들이 왔다고? 아니 저기 이제 결혼식을 해서 첫날 밤을 있는데 문 앞에서 8초자 8초. 네. 아, 큰 시카리 왔다 갔다 하더래. 도망갔어. 어, 그래가지고 이거 뜨지 날 잡으려고 결혼해가 첫날 밤 날 잡으려 하는구나 하고 도망가 30년 동안을 숨어 살다가 와보니까 그 여자가 수저를 가부로 기다리고 있대. 그래서 내가 미안하게 대충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30년간 어디가 있다가 도망가가 좀 잡혀면 죽으니까. 배추 김치도 참치 넣고 볶으면 맛있어. 어 볶음과 돼지고기 넣고 볶아놓으면 맛있어. 이게 팔도김치가 나오면 어쩔 것 같은데. 아니에요. 새우가 아주 큼지랑이. 월당님 새우잡이 보내야 되겠다. 그렇게 새우 좋아하는데 새우 잡아서 먹으라고. 이거 쪼끼 오빠 아들이 먹으라고 다른 택배가 왔는데 진짜 억식이 먹는다. 억식이 먹어. 아, 이 양아 뭐 배가 안 터지나? 아유 아니 시작 다했네. 배가 왜 터지? 근데 어쩌냐게 삼겹살을 먹어보니까 이야. 네. 그 당이 안 올라가대. 삼겹살 당이. 당이 아니고 그 가브리살을 먹었거든. 네. 그 당이 하나도 안 올라가대. 그 이상하게. 시큼 먹고 와서 집에 당을 저렇게 120 나오더라. 그 가브리살 그 나무 뭐. 어. 이따 구워 드시는데. 시계 먹든가 왜 다니? 어? 오늘은 집에서 삼겹살 잘 먹어. 그게 하나도 안 올라가더라. 야. 새우도 똑같은 걸 안으로 갈 걸. 이거는 콜레스테롤. 매울 때 이 태어나서 젖 먹지 이거 새우. 지난번에도 한자 했어. 이제 식사하면서 땀. 야야 매울 땅. 그건 머리만 띠내고 꼬리 잡고 아까 씹어먹는 거래. 꼬리 잡고 그냥 먹어. 그걸 먹을 거 없더니 까네 남자가. 아이고 새우 뭘 좀 모르네. 까리 안 좋지.
그냥 이 몸을 꾹꾹 눌러가지고 그냥 좋은 인게. 좋은 인게? 어. 아이고 이 양하고 여우병하고 당신은 완전 바로 온 게 아니고 먹으러 왔군. 먹자고 사는 건데. 아 먹자. 먹자고 하는 일인데 그죠? 딱이 있어서 못 먹겠습니다. 이거하고 개딱지하고는 개보다는 얘가 낫다. 개보다는 얇아진 수와 아니 개는 진짜 이빨 좋은 사람들이 대가 껍데기까지 다 먹대요. 나는 개가 좋아 먹기 쉬워. 개 먹는 밥은 몰라서 그렇지 개 먹기 참 쉬워요. 여기서 대고 자기가지고 이렇게 하면 쏙 빨려들거든요. 누가 짝짝짝 해갖고 딱딱 먹게끔 해주면 모를까나. 아유 개 먹기 힘들어. 예? 개? 개. 제가 식당에 같은데 가면 딱 깔려야 먹게끔 해.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먹어야지. 집에서 먹다 보면 덜어내거라 뭐. 그래서 방에 놓을 때 그렇게 잘라놔야 돼. 먹게끔 해주다 보면 먹지도 못해. 그럼 미리 상에 오르기 전에 해놔야 된다니까. 그래야 같이 먹게. 신기한 거 해봐. 얘는 그냥 얼마나 맛있는데. 이거 잘 살려봐. 아, 누가 입에서 살려놨네. 그래서 나무 가지고 가지가 입에서 살려놨는데. 근데 그 늙은 것도 이양처럼 저래저래 맛있다. 껍질을 벗기잖아요. 껍질을 다 벗겨버리니까 석발만 하니까 부드럽지. 이게? 네. 늙은 것도 그래 이게 맛있겠네. 네, 껍질 다 벗겨내잖아요. 그러니까 요리사가 하니까 틀린다니까. 완전 벗겨놨네. 그래. 완전 요리사래요. 하는 게 뭐예요? 다른 거 없어. 이물도 이쁘고 다른 거 없어. 피부커 봐. 신랑님이 저녁에 들을 많이 업어줘. 업어줘도 시원 차이가 많아. 너무 잘해서 노래 몇 시를 못하는 게 여자 답답한 여자가 대단하네. 참 남자가 고생 지고 바가지지. 음식을 제대로 얻어먹나. 아, 요즘은 남자들이 더 잘해요. 요즘 같다 좀 남자 그렇게 뭐 하다가 못 살아. 그때는 애들한테. 요즘 다 다 먹고 뭐. 그렇게 먹고 이래지. 옛날에는 뭐 그런 식으로 같이 해야지. 같이 맞고 해야 하는 거. 그래도 같이 알아야 돼. 뭐만 할지 모르면. 그럼 내리고 처음엔 한 것도 모르더니 우선 사더라고. 음식을 안 봐. 거기서 좋아? 돼요? 고도 먹고 아까 그거 다리 먹고 얘기했지. 아까 소리 잘 나냐? 아유 딱 쓰기니 딱 쓰기 그거만 남았지. 김치만 남았지. 딱 쓰기에 물이 잘 잤으니 그거 좋다. 여기서 먹으면 또 맛있다.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 까먹으러 가야 되겠다. 그래.
아니 이거 올라고 뒤에 영상 보라. 오늘도 싹쓸이해서 다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빨리 새우 까먹어. 아니 이거 끊으라고. 따끈따끈하네 이거는. 저기 저기 냄비에서 나왔으니까. 네. 자. 소고기 밥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새우 대장 이양님, 새우 먹느라 정신 없습니다. 새우 대장 이양님.